대사 증후군 미리미리 좀 잘 예방을 해야 할 텐데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팩트체크 통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사질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들 한번 만나보죠. 첫 번째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지혈증 치료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 기름진 음식을 금하는 식이요법이다. 아, 자, 하나, 하나, 둘, 셋.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야? 어? 야, 간만에 이거 X가 다 나오네. 그렇겠네요. 어? 아니, 치료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그렇지. 음식이 아니죠. 그렇지. 뭡니까? 예. 네. 네? 바로, 어, K, 우리 의료. 예. 네? 어. 바로 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플 때는 병원 그래. 가가지고, 아니,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어야죠.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보험 처리 다 되지요. 오래 물 수 있지요. 맞는 말인데, 네. 우리 진 씨가 말하니까 되게 과잉진료 같아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과잉진료 빼고 담이식을 해보세요. 네. 뭐, 어쨌든 약이 좋다 이거예요. 어차피 생긴 고지혈증이면 뭐 이제부터 식이 조절한다고 뭐 크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 그냥 약 주시는 대로 잘 챙겨 먹고 그게 최선일 것 같은데요. 뭐 음식 그렇게 잘 아무리 근데, 약을 먹어도 막 밤마다 막 대창 먹고 막 아, 아까 다미 씨는 지난주에 보니까 네. 그 저 뭐고 진 씨 보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난리치기도 막 네. 아까 선생님이 그 저 간에서 80%를 해결한다 하잖아. 이런 거는 아,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 먹는 그러니까 뭐 이거 먹는 20% 가지고 자지우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X. 자, 우리가 오늘 X 맞아. 알고 오, 정답이 오고 되면 다음 주에 또 놉시다. 마칠 때까지. 네. 아무 약속이나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정답 알려주세요. 네.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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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백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잘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네. 가장 기본적인 치료이되 네. 효과적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식이요법으로는 조금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죠. 것을 그러면 강조합니다. 사실 음식 좀 먹어봐야 뭐 이건 아닌 거네요. 음식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챙겨 안 좋은 건 안 먹어야 되네요. 기본적인 치료다 하는 것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체크 들어가 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은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아, 있는 사람이 걸린다. 아무래도 좀 가족 중에 누가 있으면 비슷하게 이렇게 걸리는 경우는 좀 본 것 같긴 한데요. 하나, 둘, 셋. 뿅. 나 처음으로 이거 하고 싶은데? 아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약간 어떠한 질환이든 이 유전적인 이 가족력이 항상 존재했거든요. 그게 보통 비중을 보니까 뭐 20%에서 40% 정도 그냥 제 느낌대로 그렇게 좀 할당이 되는 것 같던데 해서 보통 뭐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확실히 가족력이 가진 사람들이 발생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저 바꿀게요. 오빠 얘기 들으니까. 아, 잠깐만 왜? 갑자기 듣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났는데 저는 가족력보다 비만 쪽에 더 기울고 싶어요. 이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같은 질환을 가진 분들 중에서 그래도 좀 뭐 이렇게 근육량보다 지방량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는 인식 때문에 왠지 뭐 그러니까 가족력은 자기 관리하기 나름이다. 그렇죠. 살짝 가족력은 미미하다. 이런 생각을. 아니, 그러면 나도 X로 갈게요. 그렇지, 일로 와야지. 왜요? 아, 제가 이제 이 살면서의 생활의 패턴이 리듬이. 네. 저 일반인들하고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는 네, 저녁 그렇죠. 6시나 빠르면 4시 아니면 6시 이후에 일을 하는 직종이 있었기 때문에 네. 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 공연을 해야 됐고 늦게 일어나야 됐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일닭을 안 하면 네. 입에 가시가 돋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뭐 양념 뭐 간장 이런 거 절대 오직 프라이드 치킨. 일닭을 안 하면 저는 가슴이라는데 이에 가시가 돋을 정도였으니까.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다미 씨 이야기가 그냥 갑자기 확 맞죠? 가슴을 빡 찌르네.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 원장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X가 맞고요. 예, 80년대까지 네. 우리나라 당뇨병 인구가 5%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10% 훨씬 그래. 넘지 않습니까? 비만. 네. 결국 이제 서구화된 생활 많이 먹고 비만 환자가 늘어나고 그게 원인이 먹고, 됩니다. 그러니까
김진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력이 있으면 더 잘 걸린다는 말은 맞을지언정 네. 이게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팩트 체크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집중해 볼게요. 자, 마지막 팩트 체크입니다. 당뇨병 치료를 위해 인슐린을 일찍 사용할수록 효과가 좋다. 아, 야, 애매하네 이거는. 뭐든지 좀 초장에 이렇게 딱. 딱 초장에 딱. 그럼 좋다. 나도 이제 어머니 가보자. 하나. 여러분 정답도 한 번에 딱. 하나, 둘, 셋, 딱. 오, 왜 이래? 야, 아, 이거. 그 말 한마디에 싹 다가보네. 네. 아니 뭐 사실 뭐 저의 의견 다들 아실 거예요. 네. 뭐 저는 약은 무조건 아프기 전에 뭐 미리 먹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을 믿는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제 그 혈압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분이 그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루에 한 번 먹는 거 귀찮다고 늦추지 마라. 그 한 달에 얼마 받는다고 돈 때문에 늦추지 마라. 맞아. 그런 거 하기 싫어서 그 늦추지 마라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는 오러 가겠습니다. 왜? 근데 자꾸 변덕이 생기네. 왜? 이게 딴 게 아니고 저희 아빠가 요즘 당뇨병까진 아닌데 당뇨 전 단계? 전 단계라고 네.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초기라고 들었는데 초기 뭐 이제 경계성 이런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약물 치료로 조절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당뇨병 치료를 초반에는 약물 조절을 좀 하다가 이제 조금 조절이 안 되면 그때부터 인슐린을 해도 되는 거 아닐까? 요거는 좀 다른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초장에 그냥 처음에 그래.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 잘하셨어요, 약간.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좀 진짜 확실히 좀 엇갈리네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5가 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일찍의 의미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가 중요한데 그렇지. 최대한 빨리 사용을 해서 인슐린을 줄여서 끊을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 아닐까요? 하는 그런 반문을 드리고 싶고요. 뭐 한 80년대, 90년대까지는 최후의 치료 수단으로 인슐린을 생각했었던 적이 있죠. 그때는 치료제도 얼마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치료제들이 있어서 인슐린을 최앞단에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인슐린 치료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인슐린은 조금 빨리 치료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이것은 5로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차라리 조금 더 일찍 적절한 시기에 쓰면 최소 용량을 쓰면서 오히려 결과가 좋다면 인슐린을 끊을 수도 있다고. 그럼요.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거부를 하셔서 이제 결코 인슐린을 끊을 수 없는 시점이 되어서야 인슐린을 사용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그럼요. 네.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보게 돼서 이게 일찍 사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 자, 대사질환에 대해서 팩트체크 오늘 정말 좀 유용한 정보들 제대로 팩트체크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